모래가 신경 쓰이는데. 뭐 어때? 기분만 좋은데. 제발 조용히. 됐다. 변수는 없었어. 우리가 제일 강하게. 눈 크게 뜨고 잘 보라고. 준비됐지? 간다! 처치 중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데뷔와 말을 내는 폼체인지로 뛰어난 어그로 핑퐁과 순간적인 궁극기 이니시가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딜과 탱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세팅도 자신 입맛대로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데뷔 말을 내는 스킬 성능, 캐릭터 콤보와 활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데뷔와 말을 낸, 줄여서 덴마는 두 가지 폼이 있습니다. 근거리 데뷔와 원거리 말을 낸, 특정 스킬로 이 두 가지 폼을 계속 태그할 수 있으며 폼에 따라서 스킬이 달라집니다. 교대할 때 이동 속도도 빨라지죠.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고 기본적인 패시브부터 알아봅시다. 덴마의 패시브 블루 앤 레드입니다. 덴마의 기본 공격과 스킬은 각자의 표식을 새깁니다. 서로 다른 색상이 새겨질 때 추가 피해를 입히며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덴마 딜량의 꽃입니다. 새로운 표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가지 폼으로 계속 쌓는 것보다는 이 표식을 쌓고 폼을 바꾼 다음 새로운 색으로 표식을 다시 쌓고 해주는 게 가장 좋죠. 게다가 덴마는 치명타가 안 터지는 대신 치명타 확률도 표식 데미지로 올라가는 개수가 있어서 표식이 정말 데미지 지분이 큽니다. 자, 덴마 모두 공통인 패시브 스킬을 알아봤으니 근거리인 데뷔 폼 스킬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데뷔 Q 스킬 하드 슬래시입니다. 전방으로 검을 내리쳐 데미지를 입힙니다. 적에게 적중하면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표식을 쌓을 수 있는 무난한 스킬입니다. 이 스킬에 잘 맞춰 공속을 눌려준다면 캐릭터 조작감과 데미지가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 공속 증가는 중첩도 되어서 표식도 쌓고 공속도 올리기 좋습니다. 데뷔 W 스킬 휠댄스입니다. 데뷔 주변으로 원을 그리며 데미지를 줍니다. 동작 중에는 투사체와 기본 공격을 막아냅니다. 데뷔의 생존기 겸 딜링기입니다. 이 스킬은 광학 데미지를 주는데 상대 최대 체력 빌의 데미지가 있어서 데미지가 강하고 쓰는 도중에 맞는 것도 많이 없어서 생존력이 많이 살아나죠. 참 특이한 게 분명 이펙트가 조금 사라지는 도중에도 투사체가 막히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데뷔 이 스킬 어머에저 마를렌입니다. 마를렌을 불러 교대합니다. 교대할 때 마를렌이 뒤로 이동하며 데미지를 주고 적중된 적과 주변의 적은 이동 속도가 감소합니다. 거리를 벌리며 폼 체인지를 하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벽을 넘을 수도 있고 적을 느리게 하면서 멀어지기 때문에 거리 조절이 좋아지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태그하고 나면 이렇게 데뷔가 갑자기 서있게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선 일단 마를렌 스킬까지 한번 봅시다. 데뷔 스킬 설명은 끝났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거리 폼인 마를렌 스킬입니다. 마를렌 Q 스킬 크레센트 슬래시입니다. 전방에 데미지를 줍니다. 적에게 적중하면 공격 속도가 상승합니다. 근거리 Q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표식을 쌓고 공격 속도를 올리기 좋죠. 이 스킬은 사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적과 대치 중에 공속과 표식을 쌓기가 유효합니다. 무난한 견제기이니 빠르게 넘어갑시다. 마를렌 W 스킬 크레센트 댄스입니다. 마를렌이 빠르게 회전하여 주변의 적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공격 속도에 비례 탄환수가 많아지고 맞출수록 표식을 새깁니다. 표식을 빠르게 쌓으며 데미지를 올리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한번 타깃이 되면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킬 캐치를 하기도 좋습니다. 단일로 이 스킬을 쓰게 되면 데미지가 썩 많이 나오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지만 표식을 활용하면서 써준다면 데미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싸우기 전 대치하며 미리 표식을 쌓거나 이미 파란 표식을 쌓은 적을 마무리할 때 많이 사용하죠. 마를렌 이 스킬 지금이야 데뷔입니다. 데뷔를 불러 교대합니다. 교대할 때 데뷔가 전진하며 적에게 공격하고 적중한 적들은 공중에 띄워집니다. 광역 에어본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시식입니다. 이 스킬도 벽을 넘을 수 있어서 이동기로 사용도 가능하고 이 이후에 나올 궁극기와도 연계가 가능해서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죠. 마지막 덴마의 꽃 궁극기 운명 공응 트윈즈 러쉬입니다. 데뷔와 마를렌이 함께 돌진하여 경로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끌고 갑니다. 그 적들은 잠시 기절하며 현재 폼에 표식을 새깁니다. 불리한 한타도 3인궁을 맞춘다면 역전시켜버리는 굉장히 리턴이 큰 궁극기입니다. 적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보니 다른 아군과 연계하기도 좋고 끌고 가는 효과도 있다 보니 아군 원딜을 물러오는 적 딜러를 밀어내는 것도 가능하죠. 최대한 이 스킬을 많은 적에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그리고 데미지 용도로 이 스킬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궁
데미지가 현재 폼의 표식을 새기기 때문에 미리 표식을 새긴 다음 폼 체인지 후 궁을 써주는 것이 이득을 보기 좋습니다. 이 부분이 덴마의 데미지를 많이 올려주는 방법이니 가능하다면 폼 체인지 후 궁을 쓰도록 합시다. 덴마는 공격 속도가 중요합니다. 일반 스킬들이 모두 공속에 비례해서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Q와 W 스킬은 공속 비례로 모션과 쿨타임이 감소해서 덴마가 더 신속하게 치고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속이 빨라지면 표식을 빠르게 쌓기가 좋아지겠죠? 표식을 새로 쌓게 됐을 때 이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해서 표식 데미지, 이 스킬 쿨타임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덴마에게 공속은 큰 이득이 있는 능력치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덴마의 Q, 이 스킬은 평타 판정도 달려있어서 발화, 은영과 같은 평타 강화 스킬들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분신, 이 친구는 E를 쓰고 일정 시간 내에 Q를 썼을 때 이 분신이 자기 자리에서 내 Q 스킬 방향으로 분신 이 스킬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미리 내가 폼을 쌓기 전 내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 이니시가 필요하고 앞쪽에서 활약해야 한다면 마를렌 폼으로 있다가 에어본을 쓰면서 혹은 궁극기와 에어본을 연계하면서 CC기 연계를 해주는 게 좋고 뒷라인 딜러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면 데뷔 폼으로 있다가 들어오는 적을 마를렌 1로 적을 느리게 하고 Q로 에어본을 띄우고 나서 원거리 딜로 적을 견제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덴마는 표식을 빠르게 새겨서 데미지와 쿨을 돌리자가 핵심입니다. 표식을 빠르게 쌓는 콤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거리 폼입니다. 평 Q 평 W 평으로 5스택 후 E Q W로 표식 터뜨리기. 원거리 폼으로 변하면서 표식을 터뜨리기 때문에 처음 거리만 붙어서 때릴 수 있다면 안전하게 데미지를 넣기 좋습니다. 원거리 폼도 순서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Q 견제하다가 W로 표식 쌓고 E 진입 후 평 Q 평 W. 근거리와 크게 차가 없지만 원거리에서 견제를 하다가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궁극기까지 활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W 표식 E 진입 후 평 Q 평 W 평 EQ 에어본 후 R EQW까지. 이건 표식을 여러 명한테 쌓았을 때 가능한 최대 콤보입니다. 이 콤보는 주의할 점이 분신 데미가 에어본을 하러 가는 와중에 궁을 누른다면 이 분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에어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궁을 써주는 게 포인트죠. 콤보를 열심히 적어놓긴 했지만 상황에 맞춰 스킬을 적재적소에 써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결론은 표식을 잘 쌓고 폼 체인지를 하자! 이 점들을 잘 활용해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데뷔 마를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